저는 주로 금속 강선을 가지고 강선의 그 탄성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를 만드는 조형물을 제작하는 작가 이상근입니다. 이 작업은 금속이나 아니면은 자연 재료, 오죽, 탱자나무 또 한지 같은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조형물을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서 그래서 이 조명에 의한 그림자가 연출이 되면은 이 실질적인 거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내면의 그림자로 재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입체를 볼 때 항상 그 내부 좀 그 본질적인 면을 이제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는 입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선만 가지고 형태를 완성하는 겁니다. 잡히지 보이는데 잡히지 않고 사랑이랑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료가 항상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흙으로 돌아가듯이 생명도 역시 계속 순환돼서 진행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이 작업은 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저는 자연의 폐기물과 가벼운 재료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탐구하게 되었고 이는 지속 가능성과 인간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희 작품이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사랑과 인간 그리고 자연을 어우르는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70여 년 동안 이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모든 작품에 있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이 제 작업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로마 엑스포라는 데를 그림을 50호 F사이즈인가 두 점을 뭐 누가 내라 그래서 그냥 냈거든요. 근데 그게 채택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고 이게 사실인가. 뭐 그렇지만은 또 제 주변의 동료 작가들한테는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다들 열심히 좋은 작업을 하는데 그 노동과 하는 시간이 정말 가히 뭐 초인의 힘을 다한 것 같아요.
하더니 작품을 보내고 비행기를 탔는데 과연 그 자리에 내 작품이 걸려 있을까? 뭐 이런 약간의 그 좀 의심 같은 게 조금 있지만은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 참 대견스럽고 뿌듯했어요. 코리안 블루라고 그렇게 어느 미술학자님이 지어주신 건데 어떤 인연에 따라서 자연과 자연 또 인간과 어떤 자연 그 인연에 따라서 바다의 결과, 색상 이런 것들이 수없이 변하고 다르고 그런 걸 제가 많이 항상 사색을 하고 있어요. 작업하는 데 있어서 재료나 기법, 어떤 소요되는 시간, 또 어떤 노동의 그 어떤 무거움과 그런 걸 통해서 전 맥시멀하다는 그런 게 제 단색화 과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미니멀하게 완성을 하죠. 또 제 주변의 동료 작가들한테는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다들 열심히 좋은 작업을 하는데 저는 꿈에도 꾸지도 않는 이런 곳에 초대 작가가 된다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느 그 갤러리에서 초대전이 하나 잡혀 있는데 몇 년 전에 박소보 선생님 작품하고 컬라보한 프랑스 조명회사하고 저하고 똑같이 또 컬라보 전을이 잡혀 있어요.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작품을 위해서 더 도전하고 노력하고 그런 어떤 다짐 그런 것들은 매일매일 생기죠.